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30일이고, 수학적 이론을 컴퓨터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법, 13번째 동영상으로 C++ 부분집합, 조합 생성 이론과 구현,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전 동영상 12번 에피소드에서 부분집합 생성 이론과 구현, 첫 번째 동영상에서 우리가 기본 알고리즘을 구현했는데,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동영상에 이어 계속합니다. 이 링크를 눌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13으로 바꿉니다.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작업 폴더를 열고 13번 동영상에서 컴비네이션을 엽니다. 컨트롤 V 하고 이전 동영상에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여기에서 오로 ncr 이렇게 하고 if ncr has value 값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파일을 열고 여기에 types에 여기 ss 스트림이 들어있네요. 그럼 닫고 Ctrl V 하고 std o string stream 이렇게 하고 os 이렇게 하고 n-1 underscore c underscore r-1 is too big 이렇게 하고 throw 합니다. throw sed runtime error 이렇게 하고 os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 sd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 처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hidden 섹션에서 struct st tail no up, operation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거는 return container, 컨테이너를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더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고, 이번에는 tail, sor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꼬리를 정렬하겠다는 뜻입니다. sed sort 이거는 패럴렐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begin end 패럴렐 쓰고 싶다면 sed execution par unsequence unsequential 이렇게 하고 return contain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더 복사해서 세미콜론하고 tailcat 이렇게 하겠습니다. 꼬리를 반납하라 이런 뜻입니다. 꼬리를 갖겠다. 여기서 정렬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서 erase container begin에서 begin 이는 앞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꼬리만 남겨두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반환합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지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복사해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tail no up 여기서 tail no up 하고 tail no up 오퍼레이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했고 tail sort 여기서 붙여넣고 tail sort 텔 소트 했고
그 다음에 tailcat. 여기서 이렇게 하고 붙여놓고 tailcat 정렬한 다음에 꼬리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려와갖고 여기에서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여기에서 tail, no, up. 여기에서 이 네임스페이스가 CCN이죠, 그죠? Combinatorics가 CCN이잖아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CCN tail no up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하고 CL EHSC SDD C++ latest combination.cpp fe n.exe hit enter. 죄송합니다. 111번. 111번. 여기서 잘못했네요. T count는 ncr value 이렇게 돼야 되네요. 다시 한번 빌드 해보면 clsm.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집합에서 OC3 세 개를 골라서 조합을 만들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앞에 세 개는 조합을 만들고 뒤에 거는 조합을 만들고 남은 겁니다. 이거 뒤에 두 개가 3, 4가 남았고 4, 2가 남았고 2, 3이 남았잖아요. 이거 소팅이 안 됐죠, 그죠? 이렇게 소팅이 안된 거를 이번에는 소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테일 sort 꼬리를 소팅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빌드를 하는데 이번에는 M1 이렇게 해서 빌드합니다. CLS M 앞에서 M은 꼬리를 소팅 안한 거고 M1은 꼬리를 소팅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0, 1, 2, 3, 그 다음에 2, 4, 요게 나머지거든요. OC3 세 개를 선택하고 남은 나머지를 2, 4 정렬을 했어요. 원래는 4인데 이게 정렬을 했어요. 크기 순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0, 2, 3세 개를 선택하고 4, 1이 남았는데 0, 2, 3 꼬리를 소팅을 했잖아요. 그죠? 소팅한 겁니다. 그게 테일 소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테일 겟도 있어요. 테일 겟. 요거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여기다 넣고 이번에는 3으로 하겠습니다. 2로, 2로 이렇게 해갖고 엔터를 눌러보면 CLS M1 M2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보면 0, 1, 2에서 남은 게 3, 4잖아요. 남은 거를 취한 겁니다. 0, 2, 3, 1, 4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1, 4를 취한 겁니다. 나머지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OC3에서 세 개를 취하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세 개를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집합을 분할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C++ 표준에 있는 병렬 parallel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